네, 안녕하세요. 김영광입니다. 꽤 오래전에 지금 제가 정말 신인 때 했던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의 인연이 됐던 친구들이 대부분의 지금 굉장히 스타가 많으시죠. 모델을 일을 같이 하고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편하고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나이도 어리니까 천진난만하게 굉장히 즐겁게 찍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성준의 사촌 형으로 나왔거든요. 은근히 좀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연기자로서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피끓는 청춘을 생각하면 보통은 이제 요즘엔 투잡 뛴다고 하잖아요. 그때 드라마랑 그 영화를 같이 찍고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착한 역할을 했고 피끓는 청춘에서는 약간 이제 고등학생 깡패 같은 역할을 해서 굉장히 그 극과 극글 달리는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투리는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대사가 많지도 않았고 그냥 끝에 견아 그런 거 아니여 뭐 이런 것만 붙이면 됐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 영화 시대 때에 그 시대를 살아보셨으니까 그때 유행하던 뭐 이런 나팔바지 같은 거 그리고 앞머리 한 가닥을 내린 건 캐릭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하기 싫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바로 했던 첫 번째 작품인데 이제 9살, 19살, 29살, 39살 이렇게 4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들이 겪는 이 9수에 대해서 나오는 드라마이고요. 약간 로코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경수진 씨랑 해서 굉장히 알콩달콩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강태호라는 광고회사 팀장 역을 맡았는데 그 강태호가 성격이 참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정한 강태호의 어떤 설정은 사실은 연애를 안 해본 남자다 라는 설정을 갖고 저는 연기를 했는데 그냥 감독님 보고 따라했어요. 여러 가지 장르나 여러 가지 캐릭터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그때도 아주 신선하게 제가 해보지 못했던 역할이었고 그 장도환이라는 역할의 어떤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복수의 끝까지 이렇게 다다랐을 때 어떻게 변할지도 저도 궁금하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이루어지는 리허설을 보고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서 바로바로 하는 편인데 인물 자체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피끓는 청춘 때 이렇게 캐릭터를 강하게 보이는 머리 내리는 걸 배워가지고 그때 머리도 좀 약간 캐릭터 있게 하고 인물 자체의 어떤 연기를 되게 오버액팅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 외에는 가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초반부터 많이 넣었죠. 나중에 진지해졌을 때살수 있게 앞에 다 심어놓고 그런 계산을 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첫사랑에 빠져서 순정남이고 되게 직진인 남자 황우현을 연기를 했는데 뭐이 작품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규칙적이지 않은 연기를 하게 될 줄도 저도 잘 몰랐고 그냥 막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사도 똑바로도 안 하고 앵글 안이라는 게 있으면 동선이라는 걸 짜고 뭐 이렇게 리허설을 해보는데 그런 것도 없고 순간순간 마주하는 그런 충동 같은 경험을 많이 해서 이렇게도 해도 되게 재밌고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애드립도 굉장히 많이 한것 같고 연기자로서 그런 연기 경험도 굉장히 뭔가 확 와닿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이제 도민익이라는 이런 캐릭터인데
회사의 이제 본부장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까칠하진 않고요. 여태까지에 있던 본부장스러움보다는 제 캐릭터에 맞는 약간 허술한 본부장 역할이고요. 실제 성격이 약간 허술해요. 로코입니다. 굉장히 즐겁고 코믹스럽고, 그래서 감독님이 촬영하는데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는 로맨틱 코미디지 코미디가 아니다. 제발 더 웃겨라.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